익스텐시브 리딩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리딩 컴프리헨션, 이해력도 향상될 수 있고 라이팅 스타일, 예, 쓰기, 글 쓰기 능력도 향상될 수가 있고 vocabulary, 어휘력도 향상될 수 있고 스펠링, 예, 철자에 대한 그런 실력도 향상이 될수 있고 grammatical development, 문법적인 그런 활용 능력 이런 것도 역시 같이 함께 발달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 이제 정의를 내리신 거예요. 도서관의 이제 역할 및 중요성을 넘어가는데요. 다양한 독서 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적인 영어 독서 습관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도서 및 멀티미디어 자료 등 풍부한 자료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고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문화, 평생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이용자들 중심으로 자연스러운 문화 교류의 기반이 조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배울 수 있다.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모든 게 도서관에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수용이 될때 저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영어만 잘하는 이기적인 이제 그런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예 독서라는 원래의 그 역할과 기능 그리고 효용성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예, 체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바로 저는 이제 도서관이 아닌가.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즐겁고 쉽게 책을 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책을 좀더 쉬운 책으로 자기가 할수 있는 현재 수준보다 더 쉽게 이렇게 다가와줘야 되고 아이가 아직 스스로 혼자 읽기가 안 되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읽어주시되 조금은 쉬운 책으로 이렇게 접하게 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영어 공부를 책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으면은 아이한테 보여주려고 너무 폼나는 책만 찾으지 마시고 네 그냥 그림책부터 영어 유치원 어학원을 상당기간 다닌 아이들의 영어 독서 능력은 다 이렇게 우수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제가 강남에 이제 개포동, 대치동 막 이런 그 교육력 굉장히 높은 그 거기서 학원을 뭐 소위 얘기하는 유명 어학원들을 한 3년, 4년, 5년 막 다닌 아이들 레벨 테스트를 보니까 상당히 사실은 예, 읽기 수준이 그렇게 들인 돈과 시간을 비교해 봤을 때 너무 현격히 사실 부족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모국어 독서량의 영어 독서 능력은 서로 무관하다. 아니죠. 오히려 많은 그 사례들을 봤을 때 오히려 모국어 독서량이 다른 어떤 것보다 영어를 일찍 가르친 것보다도 사실은 모국어 독서량이 충분히 돼 있는 아이들의 영어 독서로 이렇게 연계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더 예, 시사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 독서만 해서는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라는 어떤 불안감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은 영어 독서만이라도 제대로 잘하면 예, 영어 공부 이게 바로 자기주도적 학습이 딴게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영어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 그 과정들. 예, 다른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얘기했지만은 요 말씀 하나 크라슨 박사 얘기한 리딩 itself promotes reading. 다른 거다 저게 아니더라도 리딩 자체만으로 아이들의 리딩 실력이 향상이 될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예, 아이들 자녀 영어 독서 지도에 신념을 가지셔도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고요. 감사합니다. 네.